잠시만이야. 여보. 아침이잖아. 왜 그럴 때요? 일어나라고 7시 반이야. 여보, 오늘 있잖아 아버님 포항에 내려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신대. 그래서? 그래서는 아버님 안 계시면은 우리 결혼기념일에 낙산 내려가기로 한 거 그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우리 둘만 간다고 얘기 꺼내기도 그랬는데 잘 됐지 뭐. 응? 자, 얼른 이불 개고 우리 아침 들어요. 자. 야, 어떻게 좀 안 되냐? 아, 그럼 8월 3일 1박이라도. 뭐 20일까지 꽉 찼어? 아, 큰일 났네. 아니, 결혼기념일이라 마누라가 두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깜빡해가지고. 또? 오늘은 일찍 왔네. 오늘은 지가 본다 그래서. 당신 나 걔네 금요일까지 봐주면은 총 얼마 버는 줄 알아? 자그마치 45만 원이야. 그래? 내가 그 돈으로 낙상화 갖고 당신 회 질리도록 사줄게. 기대해.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 반바지 하나 샀지. 자, 봐봐. 바닷가에서 입으면 좋겠지? 어? 여보. 왜? 저기 있잖아. 그 콘돔 말이야. 예약이 안 됐어. 뭐? 아, 예약했다고 그랬잖아. 좀 일찍 해놔야 되는 건데. 아, 내가 그 얘기를 언제부터 꺼낸 건데 그게. 미안해, 깜빡해가지고. 호텔은? 호텔도 없어? 어, 다 알아봤는데 다 찼대. 이번 주가 휴가의 피크라서. 저기 바다 나중에 가고 대신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어? 아, 됐어.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바다는 무슨 바다야. 응? 평생 방구석에서 늙어죽어야지. 엄마가 다 꾸미는 거야? 끝내주게 재밌게 꾸미고 있어. 짜잔. 미나야, 이게 벗어나. 여기 뜯어진 데 있어. 서재. 형부. 안녕하세요. 그래. 이게 다 뭐야? 우리 부녀회에서 이번에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에 가서 인어공주 뮤지컬 하거든요. 근데 처자 혹시 그 콘도 하라고 할 때 없지? 콘도요? 글쎄, 왜요? 아니, 8월 3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근데 내 콘도 예약해놓는다고 그래놓고 그냥 깜빡해갖고. 8월 3일이면 지금 알아봐서는 어디도 없을걸요? 아이씨, 윤희 엄마 완전히 삐졌는데. 선물 하나 하시고 근사한 식당 가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잘 달래보세요. 아, 이번엔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아, 두 달 전부터 얘기한 걸 깜빡했으니 얼마나 성의 없어 보여. 아, 그럼 성의 있게 애교 좀 떠세요. 어떻게 해? 뭐, 뭐든 언니를 위해서 성의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면 되겠죠, 뭐.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깜짝 이벤트? 네. 뭐로지? 이런 거나 해볼까? 이거요? 이런 거 하면 좀 성의 있어 보일까? 웃기기도 하고. 니들은 마침 다 있었구나. 지금 오네요. 그래. 근데 그게 뭐예요? 니들이 아빠 좀 도와줘야겠다. 뭘요? 이벤트요? 그래, 어차피 깜짝 이벤트인데 우리가 이 달을 쓰고 뮤지컬처럼 하는 거야. 그럼 성의 있어 보이지 않겠니? 애들도 아니고 무슨 탈을 쓰고 그런 걸래요. 재밌잖아. 엄마가 볼 때도 웃길 것 같고. 그냥 좋은 데 가서 식사나 하세요. 물론 식사를 하지. 그 전에 이런 깜짝 이벤트 하나 하는 게 좋잖아.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해요. 맞아요. 자식들아, 뭐가 어때?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엄마 화 좀 풀어주자는 건데. 그래도 너무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자식들 그거 참.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 허재면 허지. 니들 어차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날 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해줘. 자, 다들 하는 걸로 해. 어? 내일서부터 모레 나까지 엄마 없을 때 잠깐만 연습하는 거야. 뭐 그냥 간단한 율동 몇 가지만 맞추면 돼. 알았지?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지금? 어?
아니 너 오늘 연습한다고 일찍 오라고 그랬잖아. 뭐? 아 빨리 와라. 아 정말. 야 그럼 끊는 대로 바로 와. 아 자식 진짜. 아싸 그럼 오늘 연습 없는 거죠? 야 연습 왜 안 해?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아 왜 우리끼리 왜 해요? 아 시끄러.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인어공주 테이프 꽂아놔. 내 방에 있다. 아이씨. 야, 너 왜 올라와? 형도 나갔어요. 뭐? 혜민 누나 전화 받고 나갔어요. 이 자식들이 진짜? 너 저녁은 먹었어? 다녀왔습니다. 이들! 이리 와봐.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어? 엄마 아빠 기념일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할래 진짜? 아 아빠 그냥 저녁 근사하게 드세요. 네 제가 살게. 엄마 저녁은 이미 해놨어. 엄마 기분 좀 풀게 깜짝 이벤트 좀 한번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아 엄마 너는 왜 도망가? 어? 왜? 이것들이 그냥 내일이니까 알아서 들어야.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까지 다 모이는 거야. 알았어? 꼭 화를 내 이것들이. 아, 이 자식들 어저께 그렇게 시간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라도 얼른 이거 입어. 춤은 안 추면 안 돼요? 야, 춤을 안 추면 뭘 보여주냐, 인마. 야, 인마, 너 지금 미시야. 아, 저기 차가 좀 많이 막혀서요. 지금 꽃 쌓았어요. 아, 꽃은 이미 사 나왔어. 야, 얼른 이거나 입어. 예? 아, 이거 안 입으면 안 돼요? 아, 입어, 시간 없어. 아이, 가뜩이나 늦어 죽겠는데. 아이, 영삼이 자식 아직 안 나타나네. 아, 이 자식이 내 말을 말 같지 안 느끼나. 난 그냥 이거 이렇게 걸치고 하면 안 될까요? 아, 입으라면 입어! 아, 어저께부터 짜증나게 진짜. 아, 너무 웃기잖아요. 웃겨도 해! 웃기려고 하는 거야. 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하셔야지. 아, 난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니? 네 엄마 화났으니까 풀어주자고 하는 거 아니야? 꼭 오는 것도 날 큰소리치게 하고 있어, 진짜. 고맙습니다. 야, 임마! 미스터 지금! 야, 엄마가 들어오면은 일단 다들 숨어 있다가 윤영이가 음악을 틀면 한 사람씩 확 튀어나가는 거야. 자, 해보자. 자, 엄마 왔다. 윤영이 음악 틀었다 치고 짜잔. 자, 다음은 윤영이. 야, 좀 확 튀어나와야지 인마. 다음 영삼이. 야, 좀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다음 인삼이.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성의 없이 올 거야?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 야, 니들 정말 이럴 거야? 너무 더워요. 좀 참아 임마. 연습할 시간도 몇 분 안 남았어. 아, 저기 아빠 그냥 저녁이나. 다 쉬고 집중이나 해. 왜 자꾸 날려 난리가, 어? 한참 끼고 놀고. 아! 자자자자 저 반대로 한번 아! 놀고. 아 왜 자꾸 내 말 걸고 와! 아 뭐 임마! 아 아파! 조용히 안 해 니들! 짜이씨! 어? 조용히 해! 아이 저 안 할래요! 뭐? 아 엄마한테 아빠 잘못 해놓고서 왜 우리가 이런 거래요! 아이 저 안 할래요! 아이씨! 입어 얼른! 아 싫어요! 입어 안 입어! 아 싫어요! 이 자식이 진짜!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야, 나 비겨. 니들도 다 똑같아. 이 이기적인 자식들아. 어? 네 엄마 기분 좀 풀어주자고 그 깜짝 이벤트 한번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관둬. 그만해. 니들 하기 싫으면 관둬. 나 혼자 할 테니까 관둬, 자식들아. 에이. 에이. 다들 어디 갔나? 아이고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네, 감사.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연습했어? 아 어? 여보 미안해. 아, 당신은 이게 뭐야? 아이고, 정말. 네, 고맙다. 다들 더운데. 아, 난 이런 것까지 할 줄 정말 몰랐지. 아, 진짜. 좋았어? 너무 좋았어. 고마워, 여보. 그래. 하여튼 저기 더운데 너희들 얼른 옷 갈아입어. 어? 네. 그리고 너무나 고생 많았다.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기분이야. 엄마가 나가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저녁은 이미 내가 예약했어. 응? 아니 웬일로 당신이 다 저녁을 예약했어? 아이고 참. 아, 너희들 수고했다. 아까는 화내서 미안하다. 아니요. 얼른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들 나와. 진짜. 아유. 잘 차요. 아이고 이거 또 맛있겠다. 야, 미나 오랜만에 미나.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네. 저 콜라 좀 줄래? 응. 어? 야, 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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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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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줄까요? 아니요, 내가 먹을게요. 아이고. 맛있다. 아유 우리 아빠 또 시작이야. 그만해요. 미안하다. 주부 맨날 이래요? 말도 못해. 아버지 오늘 좀 늦으시네? 전화 오셨어. 지금 출발하신다고. 야, 근데 서방이 왜 얘네? 오늘 보니까 되게 자상하더라. 아니 종욱이한테 되게 자상하게 잘해주더라고. 그냥 먹을 것 같다 입에다 다 넣어주고. 이야 그 나이에. 아 지금 몇 시야? 오늘 축구한다 그랬는데. 언니 설탕 프림 다 넣었지? 자, 난 단맛의 커피 마시잖아. 알미나는 어디 갔어? 친구 생일 집에. 너 어디 마사지 다니니? 피부 되게 좋아졌다. 아 어디 다녀? 아니. 아 근데 왜 웃어? 집에 전속 마사지사가 있거든. 응? 사실은 민정 아빠가 밤마다 오이 마사지 해주거든. 그래서 좋아졌나 봐. 오이 마사지? 아니 그런 것도 해줘 서방님이? 어. 하지 말라 그래도 맨날 해준다고 난리야. 참나 별걸 다 하네. 아유 말도 마. 날 무슨 애기 다루듯이 한다니까. 애기 다루듯이? 아니 뭘 어떻게 하는데? 아유 말하면 언니가 흉 볼 텐데. 아 흉 안 볼게. 아니야. 아이 참. 아니 안 할 테니까 얘기해 봐. 아니 애기 다루듯이 뭐 어떻게 하는데? 아니 애들 없을 때는 밥도 내 손으로 못 먹게 한다. 자기가 다 떠먹여주고. 애들 없을 때는 TV 볼 때도 애기 앉듯이 꼭 껴안고 본다. 널? 어. 그리고 방에 잠자러 들어갈 때도. 아유 닭살이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안아서 들고 들어가고 잠잘 때도 자장가도 불러준다. 정말이야? 어 너무 웃기지? 웃기겠냐? 좋겠다. 이거 완전 호강하고 사네 뭐. 아이 호강은 무슨? 야 남편이 잘해주면 호강이지 뭐. 호강이 별거냐? 좋겠다 얘 이거. 그래 좋아. 아니 무슨 목욕을 그렇게 오래 갔다 와? 종옥이네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왔어. 여보, 나 오이 마사지 좀 해주라. 뭐? 아니 가을이라 얼굴이 땡겨서 그래. 그걸 오이 마사지 좀 해줘. 아이 오이 갔다가 해. 아니 나 혼자만 잘 안 되잖아. 당신 좀 해줘. 응? 나 세수하고 올게. 응? 아이 됐어. 윤영이 시켜. 아 배고파 빨리 밥이나 줘.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무 뭐 그런 걸 시키고 그래. 아, 밥 줘 빨리 배고파. 당신 나 보면 밥 생각밖에 안 나지? 뭐? 어떻게 형제들도 이렇게 틀려? 아유, 서방님은 종옥이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 뭐?
밤마다 오이 마사지 해주지, 어? 밥 떠먹여주지, 침대까지 안고 가지, 그리고 잘 때는 자장가까지 불러준대. 미친놈, 왜 그래? 뭐가 미친놈이야? 자사가 얼마나 좋아? 종욱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알아? 아, 신혼인데 그럼 좀 행복해야지. 신혼 때도 당신은 안 그랬어. 밥이나 주라, 빨리. 누구는 그렇게 호강하고 살고, 아이고, 누구는 평생 부엌대기 밥순이로 살고, 정말 세상 참 불공평해. 아유. 아유, 왜 그래, 진짜. 아, 배고파, 밥이나 줘, 빨리. 오이 마사지 안 해줄 거야? 아, 시킬 걸 시켜라, 좀. 정말 안 해줄 거야? 뭐, 오이 좀 바른다고? 무슨 호박이, 수박이더나. 뭐? 아, 밥이나 달라고요. 아, 뭐야? 아, 왜 꺼? 아, 왜? 아, 난 로션 바르는 거 보이지도 않아? 아, 나 다 바른 줄 알았지. 왜 신경질 내고 난리야? 누구는 잘 때 찾아가까지 불러준다는데 이건 누구는 그냥 마누라가 뭘 하든지 말든지 불 끄고 잘 생각이나 하고. 어휴, 치. 어휴, 내 팔자에 그런 건 바라지도 말아야지. 어휴. 아이고, 걔는 무슨 복이야. 그 나이에 그런 대접을 다 받고. 아유, 치. 어떻게 한 배에서 난 형님들도 저렇게 틀리나 몰라. 응. 그만 좀 해라, 어? 치. 이건 도대체 데려다가 시집살이나 시켰지, 어? 평생 뭐 하나 해준 거 있어? 그저 맨날 밥 달라는 소리지. 아이고, 치. 아니, 내가 이 집에 식모야, 뭐야? 계속 그렇게 궁시렁거릴 거야? 뭘? 아, 잠 좀 자자, 잠 좀. 아, 자. 누가 뭐래? 아이고, 낮이나 밤이나 맨날 자면서 무슨. 아, 정말? 이 사람 진짜 왜 그래? 아, 다를 와가지고 왜 신혼부부를 질투하고 그래? 뭐, 그 부부는 젊어? 어? 그 부부는 젊어서 그렇게 꼬깨가 쏟아져? 어? 아니, 당신이나 서방님이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난다고? 아유, 시끄러, 진짜. 입 좀 다물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뭐? 입 좀 다물어?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어? 난 지금 시간 다 됐다. 아,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 저녁은 홍열래 가게 가서 얻어 먹을까? 그지야? 맨날 거기 가서 얻어 먹게? 어. 여보, 나 국 좀 더 줘. 당신은 손 없어? 뭐? 어, 정말 왜 그래? 뭐?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갖고 그래? 뭐? 삐져? 아니, 오이 마사지 하나 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진짜.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야. 홍유리 부부는 그들 방식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건데 뭐 왜 새삼스럽게 그래? 새삼스럽게가 아니야. 난 항상 당신한테 그게 불만이었어. 몰랐어? 뭐?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거. 어? 난 당신한테 서방님처럼 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 어? 그냥 내가 종옥이 그렇게 살더라. 부럽더라. 그러면은 어? 아, 그냥 신용이라도 말이야. 어, 그렇게 해주는 척. 그렇게 신용이라도 해주면 안 돼? 이건 그냥 뻣뻣하게 맨날 밥 달라는 소리나 하고 앉았군. 뭐라고? 하고 앉았어? 이 사람이 진짜? 당신한테 시집와갖고 30년이나 아버님 수발 들고 당신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면서 살았어. 나 같으면 내 마누라 불쌍해서라도 잘해주겠다. 이거. 아이, 뭐 오이 마사지나 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게 잘하는 건가, 그게? 마음으로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마음으로 뭐 잘해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걸 느껴봐서 말을 안 하지. 아, 그래서 뭐야? 홍윤이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뭐야? 그래야 당신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야, 뭐야? 그래, 해줘. 서방님처럼 해줘. 해줄 수나 있어? 아, 못해줄 게 뭐 있어. 해줄게, 그래.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거야, 어? 말이라고. 해줄게. 아주 똑같이 해줄게. 아, 다시 또 똑같은 소리만 해봐라. 그래. 해줘. 어디 한번 호강이나 한번 해보자, 어디. 아, 좋아. 그게 뭐 별거야? 당장 해, 당장. 뭐 해달라는 거야? 미나가 늦네요. 친구네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온대요. 어우, 이 꽈리고추 매콤하니 맛있네. 예?
자요. 맵죠? 매우니까. 자, 이번엔 종 씨를 뭐를 줄까? 네. 자, 내가 먹을게요. 자요. 자요. 아, 뭐 끝까지 꼬 어렵냐? 먹여달라 이거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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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크잖아. 아, 크든지 만들지 먹어, 씨. 그래, 좋아. 그래, 내가 오기를라도 받아 먹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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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차 주지, 단차. 자, 자, 자. 아! 루파가 아, 이빨 맛이든지 말든지 먹여주면 장땡 아니야. 자, 자, 자. 너 먹어, 너. 자, 자, 아. 아 싫어? 아 싫으면 말든지. 아 저리 이제 겨워. 아 자 아주 좋으냐? 이러니까 아주 행복하냐? 그래 좋다 좋아. 아 자 더 먹어. 자. 그래 계속 받아 먹어. 자 아까 언니가 낮에 왔다가 나보러 피부 좋아졌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요? 오이가 효과가 있긴 있나 봐. 그게 오이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다 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이뻐지는 거지. 치. 오지 마. 떨어져. 좋아. 자, 응. 너 이런 거 좀 바르면 좀 나아지나? 좋아지나 마나 붙이기나 해. 아 그래. 아이, 먹을 오이도 없는데 이런 걸 얼굴에다 바르고 진짜. 아이. 좋기도 하겠다 이런. 그래, 난 좋아. 아 좁은 칠컷 붙여 그래. 자. 아 빈대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여기? 졸려요? 아 조금요. 일찍 잘래요? 그럴까요? 그래. 아 잠깐. 어 내가 들어갈게요. 아 왜 내 즐거움을 뺏으려 그래요? 자꾸. 그러면 미워. 아유 더워 씨. 땀 차 죽겠네. 좋아? 이게 좋아? 어? 꼭 붙어져 있으니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죽겠어. 홍열이 미친놈 왜 이러고 TV를 봐? 아 좋으니까 이러고 보겠지. 아이고 미친놈. 아이고 참. 나 졸려. 그만 잘래. 어 졸려? 아 그럼 안고 방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래. 어 그래 뭐. 자. 그까지 해주지 뭐. 아이씨 말 맞잖아. 아이 빠지지 말고 대충 가. 아우 아이씨 왜 이렇게 무거워. 아우 왜 무거워 이렇게 무거워.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 아씨 가사도 잘 모르겠는데 씨. 좋냐? 그래 좋아 알았어.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들과 뒷동산에. 아들 어디 갔어요? 어, 아버님은 노인정 가시고 애들은 나가고. 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부모님이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 무슨. 예, 차 마실래? 아 됐어 마시고 왔어. 형 심심한데 상타크로 한번 칠까? 그럴까? 어. 아 위영이 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 고스톱이나 한 판 칠까 그럼? 그래. 어, 좋아요. 어차피 이제 똥강밖에 희망이 없지? 오케이. 2판 4판이다. 붙더라. 그렇지. 아이 정말. 야! 와, 뭐야? 아이 똥강 내가 갖고 있었는데. 뭐. 이게 뭐야? 이거 당신 들고 있었어? 어. 아니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떡해. 나한테 내줘야지. 아 나 지금 똥피 들고 있는지 내가 알았나? 아 들고 있든 어떤 돌아가면 얘가 끝나는데 나한테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들고 있으면 광학까지 나니까 그렇지. 아까 저기 나 광남을 어떡하나 그 소리 못 들었어?
아우 정말. 자자자자 싸우지도 마시고. 15점 16점에다가 쓰리고니까 32점에다 양피박 64점 6,400원씩. 좀 힘들었잖아. 맞아 맞아. 아유 당신 아니었으면 잊어버릴 뻔했다. 그러면은 12,800원씩. 뭐야 진짜. 참. 아니 도둑인데 손발이 맞아야 먹는다고 도대체? 당신하고 뭘 하려면 진짜 내... 아유 속 터져네. 참 누가 술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이. 그만들 하세요. 화투 한번 잘못 치시다가 두 분이 싸우시겠네. 그래 그래. 근데 일단 물어보고. 그래 알았어. 내일 포천에 온천 안 갈래? 온천? 응 용식이라고 내 친구놈 있는데 할인 쿠폰이 있는데 쓸렘쓰라 그러는데. 아니 얼마나 할인해 주는데요? 온천하고 콘도 1박하고 해서 35,000원? 정말요?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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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버지 내일 별일 없으실까? 아 참. 아버님 내일 그 친구분들이랑 내장산 간다고 하시던데. 아 그래요? 이따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그래. 미나는? 예, 외가 갔어요. 아버지는 언제 나왔어요? 아 이놈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오네. 아버지, 그럼 뒤에 다녀올게요. 아 그래. 아버님도 그럼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애들 잘 잡을게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 아이고 고마워. 아우 여기야 정말. 물 좋다. 그치? 어? 근데 확 냄새가 많이 나지? 원래 여기 저 뭐 유황 온천이잖아. 음료수 먹을 사람? 나! 저도요! 다 갖고 와, 다! 알았어. 아, 저녁 때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이제부터 뭐 할까? 글쎄. 글쎄, 요 앞에 오다 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데 있던데. 우리 배드민턴 칠까요? 그래, 오랜만에 배드민턴 치자. 차이체도 있는데. 좋아서 오랜만에 한번 몸 좀 풀어볼까? 부부끼리 먹고 복식으로 쳐서 저녁 내기 하자, 저녁 내기. 저녁 내기? 응. 좋았어. 와! 와, 1등! 아, 참. 내가 친다니까. 아이, 괜찮아, 괜찮아. 자. 마이. 와! 4대 1! 아, 마이라 그래 놓고는. 아니, 그래도 치면 될걸. 아, 마이라 그러니까 나 안 쳤지. 샷! 와 벌떼사! 아 뭐해 안 치고? 아 당신이 칠 줄 알았지. 아 이렇게 온데 이렇게 내가 백핸드로 치란 말이야? 아 백핸드로 치지 왜 못 쳐? 아 이거 빨리 칩시다. 아, 빨리 칩시다. 에이, 빨리 하여간에 참. 나이스. 아 신대사! 왜? 아, 치려고 했는데 체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 지가 부딪혀놓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뭐? 아, 이거 빨리 칩시다. 싸우지 말고 빨리 칩시다. 그렇지! 20대 8 승리! 한 편이 아니라 적이구만 적. 아이고 나야말로 당신하고 손발 안 맞아서 못 치겠어. 아이고 누가 할 소리를. 뭐 먹을까? 1인당 10,000원 넘는 건 안 돼. 아 참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집에서 직접 만든 손두부 하는 데 있던데 거기 갈까? 손두부 좋다. 아 그래 그거 좋다 그래, 그거 먹자. 응. 어머 널이 있네. 어 저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한번 뛰어봐요. 너 뛸 수 있어? 해보지 뭐. 자, 남았어요. 네. 아이고, 잘하네, 둘이. 어? 아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다. 둘이서 한번 해보세요. 아, 한번 해볼까?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는데. 될까? 자, 자. 아이, 내가 내려온다면 뛰어야지. 알았어. 아이. 아, 내가 내려온다면 당신이 뛰어야지. 그 박자 하나 딱딱 못 맞춰?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 해봐, 그럼. 아유. 아, 참. 아, 뛰어봐, 그럼. 뛰어봐. 아이고, 얼씨구. 아니, 계속해봐, 계속해봐. 계속하다 못 맞아. 자. 아, 그게 뭐야, 그게. 아이, 박자도 참 더럽게 못 맞춰. 아이. 아니, 자기가 못 해놓고 난리야. 아무튼 꼼짝도 참.
이렇게 안 맞아. 아이고 누가 할 소리? 아유 왜 또 그래? 자 밥이나 먹으러 가요. 에? 얼른 자. 아 그래. 아니 무슨 콘도가 노래방도 없어. 아 있는데 수리 중이래. 그래? 과일 드실래요? 그래. 그럴까? 여보세요 저 자리 좀 봐. 테레비 좀 봐라. 그래. 아 여기까지 와서 무슨 TV야. 그래요 우리끼리 온 것도 기념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뭐 재밌게 놀아요. 안 놀아도 뭐 놀 게 없잖아. 뭐 화투 사서 화투 칠까? 그런 거 말고 우리 게임 할까요? 게임? 예 지난번에 99개 단어 때 스피드 퀴즈 게임 같은 거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스피드 퀴즈? 예 서로 1분 안에 자기 편한테 낱말 설명해서 맞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겠다 해요. 네. 그럼 내일 아침 상이 내게 오는 거야? 내일 아침? 좋아. 그럼 문제는 누가 내? 어머 서로 상대편한테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지. 내 가방에 수첩하고 펜 있는데. 정우씨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시작!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 김나래! 오케이! 에이즈의 셀자리! 서유치원! 오케이! 농구 황제도 이번에 컴백했어! 마이클 조던! 오케이! 바둑기사인데! 박진희 정식시키! 김영삼 대통령!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 아니 말고 저 여운계 닮았다 그랬잖아! 윤종신! 오케이! 땡! 이야 열쇠 문제는 나 열쇠 문제! 열쇠 문제! 자 정말? 자 이제 두 사람 했어. 자 설명 잘해! 안 맞추기나 잘해! 자 자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나라 투수인데 메이저리그에 있는 왜 박찬호! 박찬호 말고 또 있잖아. 누구 몰라. 이렇게 던지는 왜 이렇게. 아 몰라 넘어가. 농구 선수인데 3점 슛 잘하고. 허재! 허재 말고 허재보다 좀 나이가 많아. 옛날 국가대표. 신동파! 신동파 그렇게 오래된 사람 말고. 아니 몰라 누구야 누구? 아 왜 지난번에 식당 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척이! 맞아 진짜 그렇게 설명해서 맞지? 개그맨인데 말 잘하고 왜 귀엽게 생기고 해? 서세원! 아 서세원이 귀엽게 생겼어? 김국진! 아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왜? 아 그게 누구야? 아이 정말 아이씨 통감! 가수인데 지난번에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 나고 왜? 아니 우리나라 가수 왜 우리나라 가수 영삼이가 좋아하고 왜 이 노래 아 몰라 그게 뭐야 누구 뭐 아이씨 아이 그때 세 문제 아네 잘한다 아 말기 뒤지게 못 알아듣네 서태지도 모르냐 서태지도 이거 누가 맞히냐 그걸 갖다가 아 척하면 척이지 뭐가 척하면 척이야 이거 그때를 설명하냐 그걸 누가 알아맞혀 아야 그만해 여기까지 와서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걸 얘기해야 이기는 거야 알겠지? 아유 보나마나 오래 틀리지 뭐 아이 그래 우린 해보나 마나야 아 해봐요 해보고 뛰잖아 왜 그래 그래 언니 자 엑서사이즈 한번 해봐 저 두 사람이서 봄하면 생각나는 꽃 하나 둘 셋 개나리 거봐 이 정도면 다 틀리지 우리도 봐봐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셋 바다 봐라 니들은 우리랑 틀려 아 이건 어쩌다 맞은 거지 아유 됐어요 우리는 하나만 그래 우리는 안 돼 아 그래 자 둘이서 오붓하게 놓으세요 그래 둘이 해 우리는 안 돼 아깝다 배도 타고 좀만 더 놀다 가면 좋은데 아 그러게 아쉽다 아이고 배 그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 타면 재밌지 왜 재미가 없어 타보지도 못했으면서 뭐? 아까 내가 타지 말자고 그랬을 때는 아무 소리 안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 것 좀 봐 뭘? 내가 어쨌는데? 아니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아 왜 그래요 또 놀러 잘 와가지고 애들 그래 계속 아이 진짜 사사건건 그냥 엇박자로 놀아 그냥 엇박자로 나가는 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진짜 아이고 세상에 우리만큼 손발한 만한 부부가 또 있을까? 누가 할 소리? 우리 부부처럼 쿵짝 안 맞는 부부 있으면 내가 상을 준다 상을 줘 아 그만들 해요 그래요 그만들 두세요 경찰이야 경찰 아이씨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그게요. 아, 저 집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아, 미안, 미안.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아, 미안. 예보 빨리 병원.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 미안. 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보, 잠깐만 참고. 좀 천천히 해봐, 그러니까. 아우, 힘들어. 애들이 다 어디 갔나?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 그럼, 그렇지. 좋아. 아유, 앉아.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왜? 아, 어떡하지? 아, 왜 그래? 아니, 어제 그 마포의 뭐 생신이었잖아. 어제였어? 어. 아니, 그저께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어떡하지? 어, 이러자 그럼. 우리 고모님 자주 편찮으시니까 당신이랑 나랑. 어, 그래, 그래. 쓰러지셔가지고 거기 가서 딱 그러자. 아, 병원에서 뛰어다니느라고 정신 없었다 그래. 그래. 어? 그럼 내가 이모한테 전화할 테니까. 아, 나 상태기한테 전화할게. 어, 그래.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이모. 아, 상태기냐? 어, 아, 내가 간단히 요것만 얘기를 할게. 어디 계세요? 어? 저 사실 아니, 어제 우리 엄청 가느라고 이모님 생신을 깜빡했단 아니, 말이야. 저기, 근데 고모 할머니 계시잖아. 그래서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우리 고모님 편찮으셔서 문병 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아무한테도 그 우리가 온천 갔다는 얘기 하면 안 돼. 괜찮으세요. 그럼 큰일 나. 예. 어? 알았지? 아, 그래서 저녁에 가벨라 그래. 하는데. 어. 네. 그래. 내일?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들어가세요. 큰일 날 뻔했네. 아.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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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자 지금 가지고 있다. 야, 방문에서 방. 자,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저쪽으로. 주방식으로 주방. 자,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나가자. 야, 이런 소라 이런. 저쪽으로. 야, 잡았다. 잡았어? 잘했어. 어디 그렇게 집이 조용해? 영삼이는 과외 갔고 인삼이는 아버님이 데리고 홍제동 가셨고 윤영이는 늦는다 그랬고 뭐. 아, 그럼 집에 우리 지금 둘 뿐이야? 어허. 오, 우리 오랜만에 분위기나 한번 잡아볼까? 아이, 치워. 안 그래도 어깨 아파 죽겠구만은. 왜 어깨가 아파? 아, 몰라. 어깨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 건드리지 마. 아, 참. 아, 여보세요? 어, 홍렬이? 왜? 왜? 지금? 오케이, 좋지. 아, 그래. 옷 갈아입고 금방 갈게. 회라. 야, 그럼 생선회는 어떻게 떴어? 아, 회야. 요, 저 횟집에서 떴는데 어. 회 뜰 때 내가 몇 점 이렇게 집어먹어봤더니 어. 아, 역시 자연산이라서 그런지 맛이 정말 좋아. 한번 먹어봐. 어? 야, 살살 녹는다야. 맛 좋지? 좋은데. 어? 내가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아버지하고 성수 갖다 줘요. 응? 아버지 지금 안 계셔. 홍제동 가셨어. 그래요? 응. 좋지 않나. 왜 그래? 놀랬죠. 아, 왜 그래요? 놀랬잖아요. 미안. 안녕하셨어요? 어. 뭐예요? 뭐 사온 거예요? 별거 없어요. 갈치 좀 샀고. 아, 밥에 뿌리는 거 이것도 샀구나. 아, 뭐야? 아. 뼈다귀 넣어놨어요. 예. 그 오래간만에 아, 저기 저 매운 거 한번 아끈하게 한번 끓여봐요. 고추장 안 넣고 맑게 끓이면 안 되나? 왜요? 매운 거 당신한테도 안 좋고 미나랑 민정이도 매운탕 별로고. 에이, 그래도 그건 한번 매운탕 한번 끓여봐요. 오랜만에 매운탕 한번 해먹어봐요. 안 돼요. 당신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니까 위가 안 좋지. 에이, 오랜만에 매운탕 한번. 아, 왜 이래요? 매운탕. 하지 마. 혹시? 아, 하지 마. 왜? 아, 하지 마. 아, 매운탕. 왜 그래요? 매운탕 끓여. 어디 갔어? 어, 나야.
아무 때나 괜찮아.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뭐. 진짜? 어머나. 아니 명태는 어떻게 연락이 됐어? 그래? 어머나 어쩜 그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어. 그래 그럼 나중에 정해서 전화해줘. 어 그래. 그럼 그때 보자. 놀랬지 놀랬지. 말? 괜찮아? 네 괜찮아. 심장이 떨려 정말. 사람이 갈수록 실없이 왜 저래 진짜. 아 전화 안 오신데? 모르겠어. 전화하신대는데. 아 이렇게 배가 출출하냐. 그놈 의배는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출출해. 아 여보 우리 파전 좀 해먹자. 어? 아 집에 오징어 있잖아. 그거 놓고 파전 좀 해먹자. 여보. 어? 어? 여보. 왜 이래. 아 파전 좀 해먹자. 파전 어? 아니 잠깐 왜 이래 귀찮게. 아유 정도껏 좀 먹어. 여태 회랑 그냥 저녁 먹고 무슨 또 파전이야. 사람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구만 그냥. 그냥 뿌려 먹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무슨 여자가 맨날 그렇게 툴툴거리기만 하냐. 정 떨어지게. 뭐? 참 저기 다음 주말 작은 아버님 생신이야. 알지? 응. 근데 당신 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내가 뭐 맨날 투툴거리고 정 떨어진다고? 당신 너무 애교가 없어. 나 그런 거 뭐 이제 알았어? 알지 뭐 알고 있지. 근데 공연을 가서 재수하는 거 보니까 그게 부부 사는 재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뭐 걔는 어떻게 하는데? 아 별건 아니고 홍열이가 한번 장난이라도 칠라 치면은 아주 재수가 애교스럽게 받아주더라고. 둘이 참 재밌게 살아. 그래서 난 애교가 없어서 사는 재미가 없다 그 말이야? 아니 아니야 무슨 재미 없다는 것보다도 뭐 내가 장난이라도 한번 칠라 치면은 뭐 맨날 툴툴거리기는 하고. 아휴 누나 어딨어? 야 니네 집은 덥다? 여긴 난방이 잘 되잖아. 마셔 언니. 어 그래. 케이크도 먹어봐. 민정 아빠가 이대 앞에서 사온 건데 맛있더라. 안 달고? 어. 아니. 맛있지? 맛있다. 여보세요? 어 왜요? 형님 와서 차 마시고 있어요. 정말? 아 근데 너무 조금 온다. 오늘 저녁? 좋죠 뭐. 근데 왜 핸드폰으로 전화해요? 집 전화 놔두고? 어, 알았어요. 이따 봐요. 아이 왜? 뭐 눈 온다고 사방님이 둘이 나가서 오붓하게 저녁 먹지? 어. 아이 근데 너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되게 애교 있다. 어? 아이 윤영 아빠가 어저께 여기 있다 오더니 네가 사방님한테 너무너무 애교가 있다고 나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뭐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화 받는 거 보니까 진짜네? 아유 아니야. 언니가 보기에 내가 애교 있는 스타일이야. 그냥 민정 아빠가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더라고. 뭐 호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가? 윤영 아빠가 난 애교가 없어서 사는 재미가 없대. 정말? 어. 아 그럼 언니도 형부가 장난치고 그러면 애교 좀 떨고 그래. 남자들은 진짜 여자가 애교 좀 떨고 그러는 게 좋은가 봐. 그런가 보지. 난 그런 거 잘 못해서. 언니도 한번 해봐. 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던데. 남들 보기엔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에 장난도 좀 치고 애교도 떨고 그러는 게 무뚝뚝한 것보단 좋은 것 같더라고. 어? 세상에 남편한테 애교 안 떨고 누구한테 떨겠어? 언니도 좀 그래봐. 형부도 장난치고 그러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 여보 나왔어. 어. 아버지는? 춥지, 응? 아유, 어머나 어떡해 귀가 아주 얼음장이네. 아버지는? 아까
가까우셔서 주무셔요. 말을 왜 그렇게 해? 왜? 난 애교 좀 떨면 안 돼? 어? 아, 당신이 내가 애교가 없어갖고 재미없다며. 그래서 이제부터 애교 좀 떨라고 그래. 왜? 자, 그럼 어서 씻고 와서 저녁 드세요. 아, 다 먹지 왜 냉겨? 아, 배불러요. 저 미나네 좀 갔다 올게요. 응, 그래. 아, 자식 왜 냉겨? 아, 그까지 다 먹어? 안 먹어봐야겠어. 아, 자기 밥 먹는 거 구경해야지. 어? 왜 그래? 아, 종이에 아우 아파. 후회했죠? 응? 어? 후회해줘. 너무 아파. 후회해줘. 빨리 후. 어. 자, 이거 먹어. 아, 그냥 내가 먹을게. 아이, 먹어봐. 맛있어. 산타 베이비.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 이거. 왜 그래? 당신 알아요? 일찍 들어와요. 영, 영, 영. 나 한 2시간 잤나?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거 먹어? 아버지는? 너 인정. 어. 아휴, 피곤해. 아, 여보, 우려는 뭐해 먹을까? 당신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니, 말해봐.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아무거나 해. 에이, 그, 말해봐. 뭐 해줄게? 어, 어, 어. 말해봐, 말해봐. 그래, 파전을 먹게, 파전.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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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기다려. 여보. 어? 왜? 아, 당신 말이야. 이런 건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응? 어? 뭘? 어. 아니, 있잖아. 그냥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냥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내 눈치 보지 말고. 눈치? 아니, 무슨 눈치? 아, 그러니까 평소 당신 하는 대로 해. 억지로 그러지 말고. 아니, 뭘 억지로 그래? 아니, 저기 그러니까 당신 애교 떠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아니, 그냥. 언젠 그렇게 해달라며. 오, 근데. 근데 왜? 어, 그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네. 어? 부담? 아니, 아니, 뭐 부담이라는 것보다 좀 징그럽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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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고. 뭐? 뭐? 뭐야? 진짜. 아니, 애교 떨어 달래매. 애교 떨어 달래매. 어? 아니.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자기가 해 놓고서는 말이야. 어? 뭐 부담스럽고 징그러워?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스타전 집상하게 진짜. 어? 아, 여보. 아니, 자기가 하래서 하랬지. 어? 자기가 하래서 한 거 아니야? 누가 뭐 좋아서 한 줄 알아? 스타전 집상하게 진짜. 어휴, 시끄러워.